플라스틱병으로 우병을 심어줄 거예요. 우병이 단단해요. 그래서 칼질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손을 다칠 수 있으니까 장갑을 끼고 해줘요. 앞면을 잘라줍니다. 배수 구멍도 만들어줬어요. 화분에 상토를 채워줍니다. 부드러운 상토예요. 잘 자란 녹경입니다. 녹경은 땡글땡글하면서 예쁘고 귀여워요. 이 화분에서는 뒤에가 막혀서 앞으로만 나올 거예요. 앞으로 축축 늘어지게 기를 겁니다. 빈 공간이 다 찼으니 이제 앞으로 늘어질 일만 남았어요. 축축 늘어지면 예뻐요. 꽃도 피고요. 빈 공간을 흙으로 채워줍니다. 잘 다져줘요. 녹경이 며칠 사이 많이 컸습니다. 커피잔 두 개로 자동 급수 화분을 만듭니다. 위에는 끈을 다를 거예요. 네 군데가 정확하게 길이가 같게 뚫어줍니다. 그래야 균형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밑에는 심지를 심어줍니다. 그래서 우유를 뽑아요. 심지가 화초가 있는 위에까지 올라오도록 심지가 위에 잘 있어야 물을 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후야를 화분에서 빼줍니다. 잘 안 빠집니다. 뿌리가 꽉 찼어요. 수술 걸음으로 놓아줬더니 이렇게 뿌리가 잘 내렸습니다. 수술 걸음으로 써도 아주 좋아요. 살균 소독, 냄새 잡아주는 숯입니다. 걸음도 좋고요. 흙을 아래 채워줍니다. 심지는 꼭 잡고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호야는 작은 거, 큰 거 조화를 이루어서 심어줍니다.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하면 균형이 안 맞아요. 크고 작은 거를 섞어서 모양을 내줍니다. 심지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게 꼭 잡고 화초를 심어줍니다. 심지를 잡지 않으면 밑으로 내려가요. 호야는 다육과 식물입니다. 물에서도 또 잘 클 수가 있어요. 호야가 다육과 식물이라 기르기가 쉬운데 몇 번 죽였어요. 화분갈이를 할 때는 거름을 넣어줍니다. 거름을 넣어줘야 여기서 잘 자랄 수가 있어요. 화분갈이는 자주 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분갈이 할 때 비료를 넣어줍니다. 막대를 이용해서 흙을 다져줍니다. 빈 공간이 없도록. 빈 공간이 없어야 화초도 잘 클 수가 있습니다. 흙을 잘 안 채워주면 뿌리가 공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작은 화분이기 때문에 흙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빈 공간 없이 흙을 다져줘가며 흙을 채워줍니다.
호야는 이렇게 삽목을 했습니다. 호야 행인 플랜트. 호야가 물이 말라서 잎이 허옇게 변했어요. 안에가 쭈글쭈글 하면서 물이 말랐습니다.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 구멍을 뚫어줬습니다. 구멍으로 물을 채워줍니다. 이렇게요. 페트병 병 뚜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위에서도 물을 주고 밑에도 물을 채워줬습니다. 화분은 자동급수 화분으로 해놓으면 물을 잘 빨아들이고 식물도 크는 속도가 빠릅니다. 자동급수 화분은 밑에 물을 다 빨아들이고 없어져도 물은 바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흙이 젖어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은 물을 안 채워줘도 화초가 살아가기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잎에 먼지가 많이 묻었어요. 먼지나 흙, 분무기를 뿌려가면서 잎을 닦아줍니다. 호야 잎이 반질반질한 것도 예뻐요. 지금은 흙이나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손으로 문질러 가면서 닦아줍니다. 끈을 만들어줍니다. 세 개를 만든 다음에 네 번째 만들 때는 중앙을 한번 묶어줍니다. 따로 놀지 않고 균형이 더 잘 맞아요. 끈은 네 면의 길이를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야 균형이 잘 맞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고. 화분에 심었을 때와 행잉으로 만들었을 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화초가 더 멋스러워요. 그리고 자동급수 화분으로 만들어서 물 걱정이 없어요. 물이 없어져도 당분간은 물을 안 주셔도 됩니다. 녹경 다육식물이죠. 녹경 며칠 사이에 많이 컸습니다. 며칠 사이에 이렇게 축축 늘어졌어요. 빈 공간을 꽉 채우고 이제 앞으로 길게 늘어질 일만 남았어요. 이렇게 만들어서 걸어 놓으니 아주 예쁩니다. 밑에서 볼 때하고 위에서 볼 때하고 분위기가 달라요. 자동 급수 화분으로 해서 식물도 더 빨리 잘 필 거고요. 녹경은 밑으로 이렇게 축축 늘어지는 그런 맛이 있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